연일 이어지는 눈 소식에 이어 북극 한파까지 내려오며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권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농촌마을은 추위로 인정마저 뚝 끊겼고 농산물 출하를 앞둔 농민은 한파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는데요. 도로도 얼어붙으며 제설차까지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는데 오늘은 더욱더 춥겠습니다. 정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새 20cm 가까운 눈이 내린 고창의 한 농촌 마을. 좁은 골목마다 흰눈이 두툼하게 쌓여 있고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적막에 잠겼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데다 한낮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흡사 눈 속에 갇힌 마을처럼 변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사는 한 노부부는 집 앞 골목이 눈으로 뒤덮인 탓에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미끄러서 그거 다리가 아픈 게 미끄러서 나가들 못해. 눈 녹고 여가 말라야 내려가지 못 내려가. 평소라면 주민들로 북적거린 점심시간에도 마을에 가는 냉기가 감돌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보통 열한 명씩 와. 열댓 명 되고 열한 명씩 돼. 오늘은 눈 온 게 안 왔구만.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얻은 양만 못 오고. 연이은 눈 소식과 함께 북극 한파가 전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추위도 거세지는 상황. 기온이 더 떨어진다는 소식에 출하를 앞둔 호박이 한순간에 얼어버릴까 농민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입니다. 더 추면은 이게 다 얼어버린다. 이게 크크도 않고. 지금 수확을 더 해야 하는데 다 얼어버리면 이제 아예 못 따요. 입김이 허옇게 나오는 추운 날씨 속 눈도 끊임없이 내려 제설을 하는 시민의 얼굴은 한겨울에도 빨갛게 상기됐습니다. 안 추우세요? 아유, 덥습니다. 제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눈이 오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인도는 저희가 어차피 장비가 없어요. 제가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설 차량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전도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5분쯤 부안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나들목 부근에서 제설차가 쓰러져 승용차를 덮친 건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은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떨어진 가운데 낮에도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러 여전히 춥겠습니다. 한파와 대설 상황실을 운영 중인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농작물이나 시설 피해 상황은 없지만 동파나 비닐하우스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